이곳은 굉장히 불편한 곳인 거예요. 특히나 국내에서 여행을 많이 하시든 뭐 해외여행 가시든 보편화된 숙소에 가시던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친절할 수도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전화기를 안에서 캐빈 안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얼마든지 통신사랑 협의해서 설치할 수 있고 와이파이도 터뜨릴 수 있고 휴대폰을 쓰기 위해서 나오게 돼요. 나오면 휴대폰이 조금 되거든요. 휴대폰을 조금 오래 하다 보면 앉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마련해 놓은 의자에 앉아요. 그 의자를 마련해 놓은 곳이 이 공간에서 가장 좋은 자리라서 거기 의자를 둔 거고 그럼 거기서 거기를 누리실 수 있는 거죠.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렇게 슬로건처럼 문구가 하나 있어요. 사색에 진심을 다해본 적이 있던가요?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떠한 것도 신경 쓰지 않고 무언가에 집중하는 시간. 근데 이게 일이나 어떤 생각이 아니라 어떤 화두거리가 있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멍하니 있는 시간, 멍 때린다고도 하잖아요. 그게 결국엔 사색의 일종일 것 같은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앉아서 내가 뭔가 명상을 한다든지 하는 그걸 해보는 경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런 시간을 좀 갖게 해드리고 싶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분명했어요. 이 라운지를 해야겠다라는 거. 사람이 이제 손님이 머무는 공간이랑은 별개로 여기 인포메이션 역할을 하는 아주 멋들어진 건물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건 최초에도 있었어요. 어느 순간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이 기둥에 굉장히 집착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결국에는 수십 년 전에는 빼곡히 있어서 이 잣나무들의 목대를 형상화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것 같고 각 층별로 층고가 굉장히 높아요. 뭐 그거는 컨셉의 의도한 바로 잣나무의 높이를 따라가기 위함이긴 한데 맨 위층은 라운지의 본연의 공간으로 사용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음악이 흘러나오고 저녁에 8시에는 영화도 틀고 맥주 가져오셔서 와인 가져오셔서 여기서 드시고 두 분이서 얘기도 하시고 영화도 보고 저 캐빈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공간감이 작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기 위한 쉼터인 것 같아요. 그냥 쉼표 같은 역할. 건축에, 건물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 나무로 하지 않았냐, 캐빈이. 여기 나무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해외에서는 산에 들어갔는데 자재가 없어서 옆에 나무가 울창하게 많으니까 그냥 그거 잘라서 켜서 나무로 만든 것 뿐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라서. 그래서 나무를 피하고 계속 찾았던 거는 조금 더 작은 나무의 표피 같았으면 좋겠어요. 잘 자란 주름이 있는 무언가였으면 좋겠다. 시간이 지나서 녹이 좀 나고 울긋불긋 나면 오히려 여기랑 더 잘 어울리고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또 반사의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리플렉터 되는. 그래서 내가 보는 각도에 따라서 하늘이 비치기도 하고 울창한 푸른 녹색이 비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조차도 이 숲에 그냥 얼굴이 될 수 있겠다. 좁고 긴 형태를 계속 찢었던 이유는 캐빈이 나무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났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외장재를 고르기도 했지만 나무 안에 들어와 있다는 느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무에 보면 이렇게 옹이가 있어서 이렇게 갈라진 틈들이 있어요. 나무 속에 있으면은 밖을 바라볼 수 있는 면적이 굉장히 좁겠다라는 상상을 해봤어요. 좁고 긴 형태의 오픈 구간이 생길 수밖에 없는 나무가 있기 때문에 꼭 길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세로로 이렇게 찢어진 저런 선칸을 통해서 밖을 보는 입구도 좀 좁고 고향이 있잖아요. 본인들 각자가 가지고 살았던 고향이 있는데 그 동네에서 멍하게 앉아 있었던 놀이터가 됐든 벤치가 됐든 그냥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다. 그냥 거기 가서 가볍게 아무것도 안 하고 책을 읽든 일을 하러 와도 좋고요. 그냥 내가 이 공간을 보내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